이 시간에는 향후 군사회 복지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복지 서비스 급여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일반화하여 보훈 급여를 대신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광의의 사회복지 제도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에 기여한 보훈 대상자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복지급여를 일반화하고 군이나 경찰 직무에 종사했을 때의 공로는 포상 방식으로 급여를 일괄 지급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일반화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선택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군경사회복지 적용은 일반 국민의 복지 서비스 형평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복지의 방향은 선별적 처우 정책에서 보편적 처우 정책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